반이 가고 벌써 7월입니다. 반년 동안 무얼 했나 돌아보니까 자개질만 했더라고요. 절레절레. 고개 흔들지 마세요. 아재들도 다 똑같은 거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자개질이 장점도 있긴 있어요. 자개의 내 일상을 기록하다 보니까 일기장이 됐더라고요. 2016년 1월부터 차근차근 읽어보면서 잊고 있던 것들도 뭐 새록새록 생각이 나고 지난 반년을 돌아보기가 참 쉬웠던 것 같아요. 그것 말곤 없는 것 같지만요. 어쨌든 오늘도 인여력 넘치는 여러분들을 위한 본격 게시판 방송 42번째 시간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플로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노블입니다. 안녕하세요, 호요요입니다. 와, 와~ 네. 대상이 없다. 네, 이 장마인가 봐요. 비가 네, 엄청 왔죠. 후덥지근하네요. 네, 무덥네 진짜. 네, 오늘도 네. 에어컨은 사망을 하셔가지고 오늘의 하자는 에어컨. 에어컨이 왜 바람만 나오지? 네, 송풍. 냉기가 없고. 심지어 꺼버렸어. 따뜻한 바람이 나와요. 물은 안 새네 그래도. 물 저번에 물 샜었는데. 물 샜는데. 저번에요. 전장에서. 제가 물이 샜는데 네. 제가 고쳤어요. 아, 플로리님 고쳤어요? 그게 약간 기울어져 있는 걸 플로리님이 네, 힘으로 덜컥. 네, 수평이 안 맞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뒤에 보니까 이게 거는 데가 빠져 있어가지고, 그거 끼우니까는 안 흐르더라고요. 아, 그래요? 고치러 네. 오셨습니다. 수리비 받아야 될 것 같아. 이왕 고친 거, 뭐, 냉풍들은 나오고 있어요. 저 무슨 냉매 좀 채워주고 가세요. 네, 그래요. 가스 좀 채워주고. 아, 근데 저는 에어컨 얘기가 아니라, 여기 그, 벙커 스튜디오 천장에서 물이 새갖고. 아, 그랬어요? 예. 다행히 우리 녹음할 때 말고, 그 강원 선생님 나오는 그 좌파 명량 때, 막 천장에서 물이 샜었대요. 그래갖고. 혹시 저기? 왠지 그럴 것 같죠? 저기 현장에 네, 남아있는 거 보아니? 이번 주에 그 예술의 전당에서도 물 샜다는 글이 올라왔고요. 네. 또 연대 송도 캠퍼스 있죠. 네. 그건 진짜 심각해요. 맞아요. 그거는 호텔 타고 다니는데 진짜 물이 콸콸 쏟아져가지고 강의실을 수영장처럼 메워버린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거를 이제 자기에서도 사람들이 올려주셨는데. 그나마 방학 때라 지금 괜찮겠네요. 그래도 학생들 수업을 없겠네요. 연대에서 연세대 앞에서 매년 또 물총 축제라는 걸 하잖아요. 올해로 4회째인가? 굉장히 네. 크게 하기 시작했어요. 점점 수영장 네. 축제. 네, 근데 마치 송도에서는 네. 신천에서는 물총 축제를 하고 거기서는 아주 네. 울난리가 나고 물벼락 축제 같은 네. 그런 느낌인가 보네요. 네. 네. 폭우가 많이 오긴 했는데요. 그 정도일 줄은 생각 네. 못했네요. 네. 아, 저는 좋았어요. 시원하게 와갖고. 그동안 비가 막 올락말락 올락말락 그러다가 네. 확 쏟아지는 바람에 좋더라고요. 지난주에 우산 얘기를 하면서 협리부산 얘기를 했었는데 네. 또 아시는 분이 나타나셨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이름이 네. 나오자마자 반응하는 건 아재 인증인 거죠? 오래된 아. 브랜드라. 나도 협립을 잘 모르는데. 아. 네. 그거는 그냥 나이뿐만 아니라 정말 우산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에 응응응 하고 초임새 놓는 분이 호유님인가요? 라고 질문이 제가, 올라왔어요. 제가 이번 리플을 남겼는데 네. 이번에 제가 좀 그 중간중간에 네. 그런 잡음들을 좀 줄이는 작업을 조금 덜 했어요. 그랬더니, 나노 편집을 안 하셨구나. 네, 약간 소홀히 했더니 제가 이런 아, 그 소리? 되게 많이 해가지고 네. 그걸 이번에 좀 짚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나 참. 네. 여러분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호유가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 우리 외할머니 같아요. 아니, 근데 리액션 좋은 사람들이 네. 꼭 있잖아요. 네. 저도 꽤 하다가 네. 또 이제 하다 보니 안 하는 편이 혹시 듣기 좋구나라는 걸 우리 하다 보면 이제 깨닫게 되잖아요. 우리가 방송인들이 아니다 보니까. 아, 아니에요. 리액션 좋아요. 리액션 좋은데 정말 하는데. 그 영혼 없는 리액션 있잖아요. 막 습관적으로 나오는. 네.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해도 이렇게 공감해주는. 그러네요. 네. 네. 그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맞네요. 아, 그런갑다. 영혼은 저기 안드로메다에가 있고. 더블이용 앞으로는 이런 글이 있어요. 연애 행위가 꼴보기 싫다는 발언을 자주 하시면서 남녀가 관련된 이야기는 무조건 연애질로 끌고 가려고 한다. 네. 이중적이다. 이중적. 네. 아, 연애는 중요한데 남이 하는 거 꼴보기 싫다는 게 왜 모순적이야? 지들도 그렇다면서 왜? 이만의 진리가 있어. 나 지난주에 폴란드 처자랑 사귀는 글 올라와서 아~ 또 네. 학교도 간 글이 있었는데 진짜 부럽더라고요. 진짜 그러게요. 달달하기가 짝이 없었어요. 드디어 아, 만났다고. 네. 외국 여행에서 만난 네. 폴란드 처자를 폴란드에 직접 날아가서 이제 또 그녀와 함께 있다 뭐 이런 글들을 올렸는데 네. 진짜 부러움을 샀죠. 그거. 아, 이게 남성들만 좋아하는 게 아니군요. 여성 입장에서도 재밌죠? 아, 네. 뭔가 좀 드라마틱하니까. 드라마틱하고 영화 같잖아요, 그것도. 그동안에 뭐 비추도 많이 받으시긴 했는데 네, 남성분들한테 많이 받았겠죠. 네. 네. 학계 이렇게 올라가면서 좀 아, 외국인 처자를 이렇게도 만날 수 있구나. 그런 네. 뭐 정보 전달? 아, 나도
폴란드로 갑시다. 문자 메시지는 이렇게 약간 교육적인 아. 그런 네. 내용이었어요. 그동안 좀 무슨 뭐 우크라이나나 뭐 이제 그런 얘기만 아. 나오다가 폴란드 얘기 나오니까 또 새롭네요. 네. 네. 그리고 공지 때 또 고소 얘기를 했었는데 당사자분께서 네. 또 방송 후기를 네, 직접 남겨주셨어요. 네. 많은 분들이 댓글이랑 쪽지로 위로를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네. 뭐 진행 과정이나 대비책들을 알려주셔서 참고하면서 천천히 준비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네. 방송에서 언급해주고 걱정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하시네요. 기운 내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경험일 수 있어요. 네. 물론 내가 겪고 싶은 경험은 아닌데 네, 그걸 경험한 다음에 이제 게시판에다가 좀 그 대략적인 내용들을 소개해 주시면 네. 분명히 다른 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예요. 네. 그리고 지난주 게스트분이셨던 사회복지학과님. 네. 야, 전설의 그분을 이제 인터뷰에서 되게 많이들 놀라하셨고 그러게요. 좋아들 하셨는데 네. 이 소식을 또 처음 접하셨던 분들도 계셨던 것 같아요. 아, 그랬나 봐요. 네. 네. 좀 놀라워하시고 어처구니 네. 없어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사봉님이라고 그렇게 부르더만요. 네. 깜짝 놀랐어요. 사봉님. 네. 네. 사회복지학과를 이제 줄여갖고 사봉님. 네. 특히 이제 오유에서 굉장히 그야말로 전설이 된 글이었어갖고 네. 이제 그 사안도 놀랍지만 실시간으로 이제 거의 중계를 하다시피 얘기들이 올라오는 바람에 네. 많은 분들이 다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회수도 엄청 높더라고요. 역시 네임드다 보니까. 네. 네. 맞아요. 그러게요. 앞으로 네임드 분들 좀 많이 모셔야 될 것 같아요. 프로듀지님 좀 다시 보시고. 그리고 남로당 부활 소식을 듣고 아, 찬송가가 네. 들리지 않아도 방송이 성스러워지는 느낌이 든다고 네. 후기를 남겨주셨어요. 되게 아, 좋으신가 봐요. 남로당 기억하는 분들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분들 회원정보 제가 조회하면 예전에 뭐 구입했었는지. 아, 농담이고요. 네. 근데 아직 그 확실시된 건 아니에요. 지금 이제 그쪽 대표분이 이제 접촉이 있었는데 이거는 좀 고민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아직 결정은 안 됐다는 거. 네. 아쉬워하시겠다. 부활 될 수도 있죠. 부활 되면 아마 두 분은 잘 모르시죠. 예전에 네.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었는지. 잘 몰라요. 네. 예전에 거기에 접선특위라는 게 있었어요. 이제 성인용품을 리뷰해서 파는 것도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기억하는 거는 접선특위라는 게 있었거든요. 이제 원나잇 스탠드를 이제 표방하는. 어떻게 약간 요새로는 네. 시선이 안 좋겠는데요. 좀 그런 게 많이 있겠죠. 조건 만남처럼. 그럴 수도 있죠. 무조건 네. 만남 아닌가요? 네. 아, 근데 원나잇 스탠드를 그때 지향했었던 건 원나잇 스탠드가 옳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아니라 사람이 남녀가 처음 만났을 때 원나잇 스탠드를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 가능성을 이제 허용을 한 상태에서 시작을 했던 거고 무조건 만나면 원나잇 스탠드를 해야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근데 어쨌거나 이제 그때 그런 그 뭐 기치를 내세웠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주 환호를 해주셨죠. 그리고 실제 그때 남성분들이 괜찮았었어요. 그 딴지 커뮤니티의 약간 좀 특성 중에 하나인데 남자물이 괜찮다는 소식이 막 소문이 퍼지면서 예, 많은 여성 회원들이 그때 예, 가입도 좀 했었고 짝 같은 예. 프로그램인가?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잘 될까 모르겠어요. 예전엔 그랬다고요. 네. 그렇구나. 아 네. 그렇구나. 네, 참고하세요 두 분도. 아, 잘 만나고 있습니다. 저지야. 아니, 잘 만나고 또 다른 사람도 만나고 그런 거죠. 뭐. 네, 다음은 본격 게시판 공지입니다. 오늘은 신규 클럽이 없어요. 네. 좀 생기다가 또 안 생기네요. 대신에 공지라고 하긴 뭐하고 소식이 하나 있어요. 6월 25일부터 26일 양일간에 걸쳐서 노란 리본 클럽에서 팽목항을 다녀왔더라고요. 네, 다녀왔었죠. 저희가 그때 아마 전전날에 이제 저희가 워크숍을 갔었고 그때 이제 그 아마 토요일 날 출발이었었나 그랬을 거예요. 네. 아, 토요일 네. 일요일 팽목항 간다고 하기 이제 전에 그러니까 저희 워크숍 할 때 네. 그 딴게 뚱땡님한테 연락이 왔었어요. 취재 협조를 요청하셔갖고 저희 기자 중에 락기라는 필명을 쓰는 기자가 네. 워크숍 마치고 그 다음날 바로 토요일 날 또 팽목항으로 같이 출발을 했었죠. 저한테 그 사운드가 조금 깔끔하게 안 잡혔다고 혹시 좀 증폭을 좀 깔끔하게 노이즈 없애고 좀 소리 키워줄 수 있냐고 한번 연락이 오던데 네. 아, 좀 잘 안 되는 상태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영상으로 잘 나올지 모르겠고 락기 씨가 그걸 받아 적어서 글로 네. 잘 뽑아낼 수도 있고 그러겠네요. 네, 취재를 갔는데 사실 기사화가 될지 안 될지는 지금 아직 정확하진 않아요. 이제 기사를 좀 봐야 되는데 좀 약간 좀 민감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들이 좀 있다고 발견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기자의 눈에 입장에서는 특히 이제 유고를 찾은 네. 이제 그런 부모 유족 입장하고 아직 찾지 못한 아홉 가족인가 되거든요. 네. 그 가족들의 입장이 좀
또 그 내부에서도 좀 첨예하게 갈라지는 좀 그 경향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 기자가 개인적으로 한 단면만 본 건지 아니면 본질적인 어떤 걸 본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기사는 나오면 저희가 판단을 해볼 건데 근데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이제 아시다시피 그 특조위에서 이제 활동이 이제 끝났잖아요. 그 네. 해수부에서 거의 강제로 이제 활동을 끝내게 만들었는데 그 아이들을 찾지 못한 이제 유족들 입장에서는 인양이 굉장히 더 우선시 되고 이미 이제 그 아이들을 찾은 부모들 입장에서는 이제 인양이 먼저가 아닐 수도 있다. 뭐 이제 그런 뉘앙스가 좀 있나 봐요. 뭐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예, 아무튼 그 기사는 좀 정리가 되면 네. 게재 여부를 좀 판단한 다음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체 사진도 보내주셨는데 사람들 많이 가셨더라고요. 네. 20명 넘게. 하루 숙박을 하시고 다음날 이렇게 올라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저녁에 풍등 날리기 뭐 그런 것도 하시고 사진으로는 뭔가 많이 남기셨을 것 같긴 한데 네. 기사로는 어떻게 될지. 네. 네. 아 그리고 저번에 햄당 소개를 해서 제가 오랜만에 추억을 더듬어 봤잖아요. 네. 저도 어렸을 때 땄다고 하면서 네. 그래서 햄당주님이 글을 햄당 활성화에 관해 하면서 글을 남겨주시면서 네. 뭐 호요요 PD도 우리 편인 것 같으니 홍보도 하고 그럽시다 이런 식으로 글을 남겨주셨는데 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핸드폰과 인터넷이 발달했지만 직접 전파를 쏴서 외국인과 외계인들의 컨택은 우리밖에 안 되지 않겠습니까? 조만간 플랜 완성하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궁극적인 하셨어요. 목적은 외계인인가요? 그래서 제가 아 목표가 외계 컨택이구나 라고 썼어 댓글을 남겼어요. 아 그렇군요. 정모 같은 것도 하겠죠 햄당도? 그때 뭐 서로 네. 무전기 이야기나 뭐 정보를 좀 주고 받겠죠. 해물로만 얘기를 하지 않겠죠, 설마. 앞에서 아, 연결해서 아 그때 제가 기억난 게 누구 부를 때 C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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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DS4 BJX입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네. 뭐 그렇게 해서 설마 진짜 불러서 이야기를 하겠다. 학원 잡을 것 같아요. 학원. 네. 통신병들 2, 30명 같이 모여 갖고 그 통신기 가지고 네, 얘기하는 그런 모습이 연상이 되네요. 네. 당신에게 파인프라는 어떤 치약인가요? 단순히 비싼 치약인가요? 아니면 좋다고 듣기만 했지 구매는 망설여지는 치약인가요? 구강관리의 혁신, 잇몸 질환과 구취에서 자유로운 프리미엄 기능성 치약 파인프라. 파인프라 치약으로 당신의 치아와 잇몸에 하루 3번 건강을 선물하세요. 딴지마켓에 오셔서 딴지마켓 구매 후기로 증명된 파인프라 치약과 파나세아 샴푸, 비누를 통해 당신의 몸에 건강과 아름다움을 더하세요. 네, 다음은 본격 게시판 브리핑 순서입니다. 학계 브리핑부터 전해드릴게요. 네. 6월 25일부터 7월 2일까지 게시판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한 주 동안 가장 조회수가 많은 게시물은요, 6월 29일에 제이엄님께서 쓰신 글이에요. 미친 국방부 .jpg라는 네. 제목이고요. 조회수는 45,021입니다. JTBC 뉴스룸 캡처 화면인데요. 네. 내용이 이래요. 전시용으로 비축된 정밀 유도탄 150발을 업체에 수출용으로 빌려줬다고 합니다. 군수품 비축 훈령을 네. 보면 밖에 전쟁 났나요? 네. 네. 마침 이런 얘기를 할 때. 마침. 효과음. 도요피도 잘하네. 크루루룽. 이 타이밍에서 효과음도 넣고. 네. 군수품 비축 훈령을 보면 유도폭탄 등 전투 예비탄은 전시 상황 60일치를 보관해야 한다고 적혀 있는데 이틀치만 비축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네. 부들부들. 부들부들. 전쟁이 일어나면 당장 사용할 유도 미사일도 부족하다고 하네요. 더 황당한 건 미사일을 빌려준 시점이 북한 지뢰 도발로 남북 긴장이 고조되던 시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빌려줬다고 했는데 국정감사에서는 예산 얘기를 또 하고 있더라고요. 네. 빌려주고 사오나요? 아,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뭐 그랬다 뭐 네, 그런 뭐 그런 의미인가 보네요. 어쩌고 저쩌고 내년에 어쩌고 저쩌고 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댓글은 뭐 예상하다시피 욕들이 아주 많이 달려 있습니다. 네. 찰지게. 아 요즘에 그런 한심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네. 정말 무감각해지고 무기력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막 욕을 하다가도 네. 이제는 아휴. 이러고 많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저도 그런 걸 느껴요. 제가 직업이 지금 딴지일보의 편집장이기도 하고 그런데 네. 그리고 또 예전에 왜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게시판에다가 욕이라도 아니 게시판이 네. 아니죠. 담벼락에다가 네. 버전 업그레이드. 이게 네. 무서운 거예요. 네. 그렇게 막 입이 붙어갖고 네. 아무튼 그래갖고 분노라도 하는 게 어떤 의무라고 생각을 당연히 하는데 네. 요즘엔 정말 한심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비리 같은 것들이 최근에 뭐 대우조선 관련해 갖고도 비리가 많이 나왔잖아요. 네.
공직자뿐만 아니라 그냥 개인 간에 틈만 나면 기회만 되면 뭘 해먹으려고 그러게요. 눈을 밝히고 있는 그런 인간들이 바로 우리 옆에 숨쉬고서 어쩌면 이 인간들이 또 정부가 뭘 잘못할 때는 같이 욕하고 있는 그런 게 아닐까 싶은 생각도 막 들고 그러니까 막 총체적 불신이라고 해야 되나요? 맞아요. 그 헬조선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저만 해도 좀 이렇게 쓰는 거를 좀 자제하려고 많이 노력하는 편인데 네. 그런 말을 안 쓸래 안 쓸 수가 없는 네, 그런 형국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갖고 아, 정말 힘들어요 요즘에. 뭐 어떻게 이제 얘기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아. 그냥 뭐 네. 매일같이 쏟아지는 뉴스가 뭐 강남대로에서 막 폭력이 벌어지고 막 아무튼 이제 미쳐 날뛰는 듯한 느낌도 들고 그러는 거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죠 한마디로. 매년 매년 살아남는 것 같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아직도 안 망한 게 어쩌면 신기한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슬프죠. 네. 오늘도 에휴 하고 넘어갑니다. 네. 네, 다음 한 주 동안 가장 추천수가 많은 게시물은요. 네. 6월 29일에 제발 경기 회복 좀. 아, 그분. 네. 네. 님께서 남기신 글이고요. 네. 현기차 알바들아 입에 거품 좀 물어봐 스압이라는 글입니다. 추천수는 네. 265개예요. 네. 스압이라고 적혀있는 만큼 스크롤의 압박이 정말 장난이 아니긴 한데 네. 일단 먼저 방송화면을 캡처해놓은 이미지가 이렇게 있어요. 네. 내수용 차량과 수출용 차량의 차이점을 집중 분석하는 내용이고요. 네. 뭐 조금 비교해놓은 걸 말씀을 드려보자면 가장 기본적으로 머플러의 재질이 다르다고 합니다. 수출용은 스테인리스 스틸이고요. 내수용은 그냥 강 철판이라고 해요. 네. 방청 처리도 수출용은 머플러 바로 윗부분에 화재의 위험성이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되어 있는데 내수용은 전혀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네. 차체를 지지하는 프레임도 끝단이 절단이 되어 있어서 부식이 정말 빠르게 진행되는 부분인데 수출용 차량은 전체가 다 시커멓게 방청 처리가 되어 있지만 내수용은 다 그냥 드러나 있다. 뭐 그런 내용이고요. 네. 그 다음으로는 차량 결함을 보여주는 동영상이 있어요. 핸들을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면 네. 클락션이 올라요. 띠. 아,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좋은 거 아닌가 혹시 그거? 기능 아니에요? 네. 귀찮게 자동. 손으로 빵빵거리지 않아도 된대요. 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국내 급발진 차량 1위에 불명예를 아는 인터넷 기사가 있고요. 네. 그 다음으로 뭐 질문을 하면 현대차 경영층이 이제 직접 답변을 해주는 이벤트를 진행을 했는데 네. 이벤트 진행 일시가 월요일인 거예요. 아. 댓글이 우린 일 안 하고 생계 내팽겨치고 당신네들 업무 시간에 맞춰서 오라고. 아, 네. 그렇죠. 이게 베스트 네. 댓글이었어요.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으면서 네. 거품 좀 물어보라고 약올리는 그런 게시물이었습니다. 이것도 앞에 게시물하고 좀 연결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화를 내고 이렇게 분노하고 그러는 만큼 좀 나아져야 될 텐데. 진짜 만약에 네. 전기차가 그 싼값에 풀리면 네. 아이폰 들어와서 막 삼성이 막 뭐라 그러죠? 무슨 쓰레기 갤럭시 관련 뭐 쓰레기처럼 막 여러 개를 내놨었는데 네. 그런 식으로 일단 마구마구 따라잡았던 것처럼 그때야 네. 불똥 터졌다 생각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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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달려들려나 그런지 모르겠네요. 이번 주 이슈에 또 그 얘기가 있어요. 네. 이어서 한 주 동안 가장 댓글 수가 많은 게시물은요. 6월 30일에 깨봉님께서 올리신 글이에요. 새로운 식구가 제게 왔어요. JPG고요. 아, 그래요? 댓글 수는 못 봤는데? 449입니다. 네. 새로운 식구래요. 냥이가 아니라 애기를? 6년 만에 네, 아기를 갖게 되셨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200개 넘는 댓글이 달렸는데 거기에 또 일일이 댓글을 다 대댓글을 달아주셔가지고 댓글 네. 수가 이렇게 많아진 것 같아요. 축하 댓글이 엄청 많이 달렸더라고요. 그러면 아주 6년 만에요? 네. 6년 만에. 와, 그동안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잘 안 됐나 보네요. 그런가 봐요. 마음고생도 네. 많으셨을 것 같은데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인터뷰 오시는 분도 요즘 노력 중이라고 맞아요 맞아요 물어봐야죠 어떤 노력들 했는지 물어보고 막 그러시던데 아. 네.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네. 네, 잘 됐네요 나오려면 아직 시간이 그럼 걸리겠네요 지금 보니까 16주 정도 17주 그 정도 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산모가 좀 조심을 많이 해야 될 네. 시기기도 하겠네요 그러면 네. 몸 조심하시고 네.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네. 네. 무사히 순산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때부터 지옥이 시작됐어요. 예고. 어제 조카 생일이라 두 살짜리 조카 네. 어제 만났는데 아이가 너무 잠을 안 자는 아이래요. 특히나. 언니가 너무 밤에. 힘들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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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진짜 우아한 엄마들도 있는데 나처럼 불쌍한 엄마들도 있다고 하면서 네. 진짜 너무 잠을 안 자서 걱정될 정도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그 성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 저희 첫째만 해도 굉장히 잘 잤는데 둘째가
거의 정해진 시간만 되면 울어요. 밤에 한 12시쯤?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건 오히려 괜찮지 않나요? 네. 정해진 시간에 준비를 하면 되니까. 아, 그렇죠. 시간에. 네, 맞아요. 근데 심한 애들은 정말 밤새 그냥 울어갖고, 네. 뭐 부모가 정말 밤에 잠을 아예 못 잘 정도로 네. 심한 애들도 있고. 잠을 안 자는 게 헤어지는 걸 싫어하는 그 같은 맥락에서 분리불안 네. 좀 증세가 있는 거 아닌가 막 걱정도 하고. 많이. 하여튼 고생하세요. 저한테 절대 낳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네. 네. 아, 장단 좀 있어요. 낳아서 또 좋은 점도 있긴 분명히 해요. 네. 지옥만 있는 건 아니고. 아, 그렇죠. 네. 그 파울로 코엘료의 글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지옥은 천국의 한 가운데 있다고. 지옥은 천국의 한 가운데. 네. 지옥은 그러니까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천국으로 들어가서 그 중심부로 다가갈수록 사실은 지옥에 가까이 다가가는 거다. 뭐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죠. 겉돌아야겠네요. 네, 그렇죠. 네. 아, 좋은 방법입니다.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천국을 겉돌아야겠다. 네. 네, 적당한 선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행복을 이제 누려야지 행복을 쫓다가 네. 그 거기서 이제 자칫 잘못하면 그렇죠. 네, 지옥에 덫에 빠진다. 뭐 그런 의미로 해석이 돼요. 역시 겉돕시다. 네. 네. 대충 살란 얘기. 네. 역시. 네. 네, 다음은 주간 이슈인데요. 지난 방송 쿨게 브리핑에서 전기 자동차 얘기를 하면서 테슬라 얘기도 했었는데 이번 주 핫게 이슈로 테슬라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네. 테슬라가 국내에 슈퍼차저라고 하는 급속 충전기랑 그다음에 완속 충전소 구축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고 네. 공식적으로 판매 대리점 개설에 이어서 뭐 인프라 구축 채용 공고 이런 것도 내면서 진출이 본격화가 되고 있어요. 네, 테슬라가 굉장히 놀라운 기업이더라고요. 그렇죠. 네. 화성 계획. 네, 화성 계획도 급해서. 있었고 최근에 이제 아는 분이 이제 그 관련 일을 하게 돼갖고 이제 제가 들었는데 그분이 이제 아프리카를 가신대요. 네, 근데 아프리카를 가는 이유가 알고 갔더니 그 테슬라에서 문맹 어린이들 네. 교육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들한테 이제 거기가 이제 워낙 그 인프라가 안 좋다 보니까 학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선생님 충분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가 일종의 아이패드 같은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어린이들한테 그 주고 거기에 걸맞는 이제 소프트웨어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를 이제 상금을 걸었대요. 네, 공모를 해가지고 네, 전 세계의 기업들을 상대로 그 시상금이 무려 100억이래요. 100억. 네. 네. 사실 저번에 사회복지학과님 오셨을 때 네. 컴퓨터 보급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시길래 아 저런 그 앨런 머스크의 꿈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뭐 이런 뭐 그런 생각도 네. 좀 했었는데 그때 잘 기억이 안 나서 말을 못했어요. 아 그렇군요. 뭔가 한다고 했는데 아프리카에. 아 지금 기억이 났군요. 네. 아 말씀하시니까. 네. 아무튼 그 일 때문에 아무튼 제가 직접 아는 분이 아프리카로 가신다길래 다시 한번 느꼈어요. 그나마 세상에 희망이 있는 게 이렇게 돈을 아무튼 그렇죠. 긁어 모은 재벌이 그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뺏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 네, 인류의 네. 행복을 위해. 그렇죠. 네, 인류 행복. 이런 사람들이 가끔 있다 보니까 네. 또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헬조선. 뉴스를 보면 네, 힘들어요. 지난 쿨게 브리핑 때 이게 언제 들어올까요? 막 그런 얘기를 나눴었는데 들어오고 그 얘기를 나눈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이렇게 본격적으로 진행이 네. 되고 있네요. 네, 훅 들어올 것 빠르네요, 같아요. 정말 빨라. 그러게요. 네. 단계에서는 테슬라가 국내에 유입되면 생길 이제 새로운 사업? 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네. 또 뭐 전기 누진세 얘기, 국내 자동차 브랜드가 어떻게 대응을 할지 뭐 그런 것도 관전 포인트라고 얘기를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이 와중에 현지 시간으로 30일 날 미국에서 자동 주행하던 테슬라의 모델 S 전기 자동차가 트레일러랑 충돌을 해서 네.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가 있었다고 해요. 네, 뭐 흰색이라서 뭐 구별을 못했다 뭐 그런 얘기 봤어요. 네, 뭐 네. 옆면이 하얀색으로 칠해진 대형 트레일러 트럭인데 테슬라 앞에서 좌회전할 때 그러니까 맞은편에서 오던 트럭인데 네. 좌회전을 하면서 테슬라 앞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트럭을 인식하지 못해서 그대로 충돌을 했다고 해요. 이게 뭐 완전 자율주행이 아니라 운전자가 핸들을 잡아야 주행이 되는 거라서 운전자 부주의도 원인이 있다고 합니다. 네. 안타까운 일이지만 뭐 사고 당사자는 테슬라 자동주행 모드에서 발생한 최초의 네. 사망사고자로 기록이 됐고요. 뭐 사망 사고율 얘기도 하는데 일반 사고율보다는 뭐 오히려 적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거나 신중해야죠. 뭐 네. 예, 자칫 잘못하다가 정말 왜 그런 영화들 많잖아요. 기계한테 마치 인간의 운명을 다 맡겼을 때 발생할 네. 수 있는 부작용들. 운전자도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30일에는 카풀이 이슈였는데요. 그러게요. 네, 보셨나요? 아, 저 사실 못 봤어요. 아, 카풀 첫날이가 예, 계속 나오는 거 봤어요. 네. 네. 미운애님이 그림 알아. 네. 모 회원분이 회사 처자랑 카풀하다 바람 쐬러 간 썰이라는 연재글을 작성을 했어요. 바람을 쐈어요? 바람을 쐈대요. 아, 그래요? 네. 바람 쐬고 불 피우고 합쳐서 바람 피우고. 네. 아, 그건 아니죠. 네. 네. 어쨌든 식사를 끝내시고 일을 좀 해야 하는데 나른하다 싶은 그 한 오후 2시쯤부터 네. 오후 4시 반까지 거래처 여직원분과 카풀을 하다가 끈적한 시간을 보내게 됐던 이야기를 총 4편에 걸쳐서 써주셨습니다. 아, 그래요? 네. 연재글을 기다리면서 현기증을 참던 딴개들이 네. 뭐 기다림에 지쳐서 결말을 예상하기도 하고 네. 그림으로 네. 웹툰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그리시기도 하고 뭐 본인들이 이제 했던 카풀을 했던 경험담을 또 적어주시기도 하셨는데 네. 재밌었던 글이 하나 있어요. 네. 유부녀 여직원과 1년간 카풀했다가 망한 이야기. 되게 제목은 흥미진진한데요. 뭐지? 뭐지? 어떤 일이 있었죠? 프로젝트를 같이 하게 됐는데 야근이 계속돼서 결국 여직원 집에 카풀해서 매번 데려다주게 됐대요. 네. 1년 동안 출출해서 퇴근길에 신사동에서 매일 저녁 들러서 야식을 먹고 그러고 뭐 집에 돌아갔다고 합니다. 네. 1년 후 둘 다 10kg 넘게 쪄서 폭풍대시가 됐다고 하는 훈훈한 이야기. 오피스 와이프 그때 나온 오피스 네. 와이프잖아요. 너무 사이 좋은 거 아니야 그러면은? 그렇게 폭풍대지 같이 되고. 근데 네. 다이어트하기 힘들었다고 부들부들 하시더라고요. 아, 별 다른 이야기는 없고. 네. 그게 끝이었어요. 둘이 같이 다이어트를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뭐. 아, 그렇구나. 네. 그리고 또 카풀 좀 약간 괘씸하게 느껴지는 사례들이 좀 있잖아요. 네, 그런 맞아요. 기분들을 올려주시는 분들. 네. 그래서 그런 글도 봤어요. 자기에서 그 여직원 카풀 거절하는 방법, 그러니까 끊는 방법 아~ 그런 걸 봤더니 네네. 자동차에 냄새를 엄청나게 나게 하래요. 전날 밤에 낚시 갔다 와서 하면서 떡밥을 아~ 이렇게 네. 막 쟁여놓고 막 냄새가 비린내 나고 네 그런 거 하면은 떨어질 네. 거다. 그럼 바로 끊더라. 나는 효과 봤다라고 하는데 대신에 님의 그 평판이 너무 나빠질 거다. 냄새 나는 인간으로. 차 타면 냄새 나는. 그렇죠. 안 좋지 않을까. 빼기도 힘들고. 네. 어쨌든 그 네. 카풀 이야기 마지막이 출장지에서 그 처자를 다시 만나게 됐다. 뭐 그런 내용이 적혀 있어요. 네. 근데 그걸 또 다음 날 연재를 해주셨어요. 또. 아, 그래요? 네. 네. 그것도 오후 2시 조금 넘어서 시작해서 네. 오후 5시까지 총 6편에 걸쳐서 써주셨습니다. 네. 뭐 내용은 뭐 출장지에서 얼레리 꼴레리 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거는 결말이 진짜 무시무시하더라고요. 왜 어땠는데요? 출장이 끝난 후에 연락을 했는데 네. 처자분이 연락이 두절이 됐대요. 네. 알고 보니까 출장 다녀온 후에 다음 달에 결혼한다고 사직서를 제출했대요. 아, 그래요? 그리고 그 주에 퇴사를 하셨대요. 아. 그리고 한 달쯤 지났을 때 그 처자분의 번호로 문자가 왔는데 행복해라고 왔대요. 뭐야? 아. 소름. 본인이 있었어? 행복하다는 건지 네.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네. 근데 그런 심리들이 좀 있지 않나요? 결혼을 그런가요? 앞두고 이제 내가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하면 이제 평생 다른 사람이랑 못 만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공포? 뭐 이제 그런 게 생기면서 남자나 여자나 그런 심리가 좀 있을 텐데 아마. 그럴 거면 결혼을 하지 말까. 아, 그렇지. 네. 네. 예의상 네. 기분이 좀 안 좋으면은 또 서로의 어떤 관계는 정리하고 이제 결혼 생활 하는 게 또 이게 배반의 쾌락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나쁜 쾌락이다. 예. 네, 그 밀란 쿤데라 소설에 자주 나오는 언급인데 배반의 쾌락. 그러니까 남을 뭔가 배반하면서 느껴지는 쾌락. 사기를 친다거나 뭐 꼭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아주 뭐 소프트하게 속인다고 봐야죠. 뭐 바람을 몰래 피는 정도? 이제 그런 거가 이제 일반인들이 추구하는 쾌락 중에 이게 무시 못할 쾌락. 뭐 이제 그런 식으로 묘사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본능인지 그 애들 키울 때 어렸을 때 애들이 네. 거짓말 하는 걸 배우는 게 되게 어떤 시점이라고 하잖아요. 거짓말, 첫 거짓말 하는 시점이 있대요. 첫 거짓말이요? 네, 네. 그런 거 혹시 모르세요? 몇 살 이렇게 정해져 있었던 것 같은데. 몰라요? 네, 네. 유아 발달 관련해서. 그런 데서 네, 첫 거짓말을 하는 시기가 있대요. 그것도 네. 발달 그 과정 중에 하나로서 그때 네. 이제 잘 교육을 시키고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게 있는데. 근데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거짓말 하지 말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거짓말을 잘해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네. 이제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네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될 테고 그러려면 안 들키게 세련되게 잘해라 네. 라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네. 진짜 요즘에 심각하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거짓말은 무조건 나쁜 게 아닌 걸 안다. 슬프다. 네. 어쨌든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카풀이 이렇게 무서운 거니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지는 죽여놓고 되게 좋았나 보다. 네, 부럽구만. 네.
네, 오늘 학계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다음은 제가 하겠습니다. 쿨계 브리핑인데요. 투르드 프랑스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자전거 대회가 있잖아요. 네. 네. 말 그대로 자전거, 로드 자전거로 프랑스 투어를 하는 건데. 고아남이 떠올라요, 저는. 아, 자전거를 너무 타면 힘들죠. 네. 매년 7월에 약 3주에 걸쳐 3,500m를 달리는 경기인데요. 네. 매년 코스도 달라지는데, 알프스, 뭐, 피레네 산악지대, 또 노르망디 해안가 등 유명한 곳들을 달리는 거예요. 네. 3주 정도 걸쳐서. 그래서 그런 구간들을 스테이지라고 표현하고 스테이지도 20까지 있대요. 스테이지 20까지 각 구간들이 뭐 몇 킬로미터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네. 규모만으로는 이제 올림픽 월드컵과도 견줄 수 있는 세계적 레벨의 스포츠 대회이기도 하고 또 올해로 네. 103회째니까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을 텐데 어제 이제 7월 2일 날 프랑스 몽미셸에서 막을 올린 이 투르드 프랑스에 대해서 단계에서는 아주 이제 소수의 분들만 관심을 보였어요. 아, 그렇군요. 자전거 클럽이 네. 있긴 하지만. 아. 네, 특히 우리 그 봉계방 클럽에도 글 남겨주시는 스페셜라이즈드님이라고 네. 네. 자전거 아이콘도 붙은 그분이 있는데 네. 그분 이제 닉네임 스페셜라이즈드가 자전거 용품을 제조하는 미국 유명 브랜드 이름이에요. 아. 그래서 아. 이 대회에서 우승한 선수들이 이 브랜드 제품을 많이 이용해서 챔피언의 자전거라고도 불리우고 있다고 합니다. 스페셜라이즈드. 되게 좋은가 보다. 네. 그래서 스페셜라이즈드님이 뚜르드 프랑스 관전 포인트라는 글을 남겨주셨는데 네. 이거 모르고 보면 이제 못 알아듣는 내용들이었어요. 이분이 쭉 남겨준 글을 남겨주셔가지고 전문적인가요? 네, 전문적으로. 네, 예를 들어 뭐 죽자사자 뚜르드 프랑스에 올인하는 팀 스카이의 푸름이 작년에 이어 옐로 저지를 입을 수 있을까라고 이제 한다면 이 옐로 저지라는 게 이 투르드 프랑스의 큰 특징 중에 하나예요. 이 네. 노란색 뿐만 아니라 녹색, 빨간색 땡땡이 무늬 등등의 그 옷이 있는데 네. 이렇게 저지가 있는데 노란색이 가장 상징적인 색으로 종합 성적 1위한테 이제 주어지는 옷이고 색깔이고 네. 또 녹색은 스프린터, 그러니까 즉 단거리 전력 질주의 최고의 기록을 낸 사람한테 녹색 저지를 주고 네. 또 빨간색 점박이 무늬는 산악 구간에서 최고인 클라이머한테 주는 색깔 옷이라고 해요. 그리고 네. 흰색 저지는 25세 이하 선수 중 가장 빠른 선수에게. 저지라는 말이 그 뭐 이렇게 옷이에요? 예, 옷 종류 중에 하나 후드 이런 것처럼 이렇게 지퍼 있고. 네. 저지. 아, 저지. 네. 아니, 그 나이키 저지 유명하잖아. 이 색깔별 옷이 영예롭게 주어진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노란색 옷을 입으면 각 색깔들 옷을 입으면 관중들은 그 경기 중에 옷 색깔을 보고 최고의 선수를 이제 구분을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아주 영예로운 거죠. 그래서 약 3주간 경기용으로 해당 선수들한테 주어지고 또 입상대에 올라갈 수 있게 한 벌 또 주어지고 또 소장용으로도 이렇게 한 벌 주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선수들이 굉장히 원하는 색깔이겠죠. 네. 그리고 스페셜라이즈드님이 써주셨듯이 팀 스카이의 이 크리스토퍼 프룸이라는 사람이 2013년에 우승하고 작년에 우승하고 그래서 올해 역시 이 옐로우 저지를 입을 수 있는 유력한 선수라고 해요. 또 아까 클라이머, 최고의 클라이머, 최고의 스프린터 이런 식으로 그 네. 포인트별로 특출난 선수들이 있는데 이렇게 네. 평지 산악 구간 등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강점을 갖고 있는 선수 9명이 이제 한 팀이에요. 이 자전거 대회는. 아, 팀으로 짜서 뛰나 네. 보죠? 그래서 아. 이게 3주간 달리는 대회니까 이 9명이 전략적으로 처음에 치고 나가고 또 구간에서는 또 클라이머가 치고 나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선두 팀이 있고 그다음에 선두가 아닌 그룹 팀이 있으면 그 뒤에 하위 팀들은 그 그룹을 한번 뚫고 나와야 된 또 어려움이 있고 뭐 이런 네. 일들이 벌어진대요. 그래서 로드 자전거 타시는 분들 중에서는 특히 또 언덕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대요. 네. 근데 언덕 하면 짜증만 나는데 진짜 언덕 좋아하는 인간들이 있대요. 이렇게. 진짜 이런 사람들이 네.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걸 진짜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 네. 언덕 하면 막 두근거린다는 거예요. 아. 언덕만 보면 이렇게 올라가는 그 정복하고 싶은 네. 그런 마음. 그래서 사실 이런 내용들을 저도 이런 관심이 없다고 최근에 겁쟁이 페달이라는 만화를 보고 알게 되는데 아, 예, 예. 거기에 이제 소심한 만화 애니 오타쿠가 한 예. 번씩 하루에 한 번씩 꼭 그 오덕 제품 사려고 오덕 성지인 아키하바라까지 한 40km를 아무렇지도 않게 예. 그 자전거를 타고 그 또 아줌마 자전거라고 하는 그 바구니 달린 자전거를 예, 예. 타고 왔다 갔다 예. 하다 보니까 이놈이 완전 그 클라이머의 특출난 재능을 갖게 된 거예요. 아, 굉장한 거기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덕질하다 보니까 네, 덕질하다 예. 보니까 덕질이 이렇게 예. 그래서 예, 덕질이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선수가 돼가지고 어쩌다 보니 이제 자전거를 굉장히 잘 타는 에이스 눈에 발탁돼서 네. 뭐 발군의 실력을 보여준다는 내용인데 거기서 이제 클라이머 두 명의 스프린터 두 명의 에이스 주장 이렇게 해가지고 끈끈한 동료애가 묘사가 돼요. 그래서 거기에 또 비슷하게 명예로운 네. 그 색깔별 저지 이야기 비슷하게 나오고 몰아가지 마세요. 아니, 호요가 원래 그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남자들끼리 끈끈한 거 막 그런 거. 열을 마라. 이게 땀과 네. 그 우정이 뒤섞인 열을 그런 거 땀. 땀과 우정이 뒤섞이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만화를 보면 아무래도 지금 이렇게 경기에 대해서 아무리 세계적으로 유명한 경기라고 해도 그냥
겉핥기 될 수 있지만 확실히 만화를 보니까 뭐 그런 그 안에서 벌어지는 그 3주간 달리면 진짜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쉬는 날도 있고 이러는데 그런 구간별마다 이제 또 어떤 갈등도 있고 이게 피를 말리는 경주이기도 하니까 팀원들 간의 그런 이야기들이 많대요. 그래서 스페셜라이즈님 그래서도 그런 관전 포인트를 좀 엿볼 수가 있어요. 뭐 누구끼리는 뭐 사이가 어쩐데 이런 것들. 중계를 하나요? 그런데 국내? 국내 중계는 모르겠는데요. 네. 위성을 통해서 볼 수 있나? 그럴 수도 있겠죠. 인터넷을 통해서 볼 수 있나? 영상 유튜브에 올라갈 수도 있고요. 뭐. 네. 요즘은 뭐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 많이 해주니까. 그런 거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겠네요. 시대가 변해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103회째 만에 유튜브 중계를 할 수도 있겠네요. 혹시 언제 했을지도 있고요. 네. 그 마라톤과 비슷한 게 아닐까 생각했는데 또 그거랑 좀 다를 것 같네요. 네. 네, 팀이 짜여져 있고 네, 팀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네, 또 구간별로 뭔가 그 코스의 특징이 있고 네 맞아요 네, 그러면 게임 같아요 네. 그러게요 전략적으로 될 수 있겠네요 근데 올해 프랑스에서 이렇게 큰 대회들이 많네요 유로 그 축구 대회 했었잖아요 네. 최근에 그래갖고 이제 뭐 올해 프랑스가 그 IS의 표적이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리니까 네, 네. 행사들이 워낙 그래요. 많기 때문에 이제 뭐 그렇다는 얘기도 있었죠 그럴 수도 있겠다 참 재밌겠네요. 뭐 네. 얘기를 대충 들어봤어도 뭔가 알고 보면 또 재밌겠네요. 네, 맞아요. 네. 빠지면 정말 푹 빠질 것 같은 그런 네. 분야인 것 같아요. 로드 자전거. 또 닉네임 버디리치라는 분도 작년 그 투르드 프랑스의 베스트 영 라이더라고 해서 네. 킨타나라는 선수의 사진을 올려주셨는데 네. 이게 야외에서 3주간 햇빛 쬐면서 강도 높은 운동을 하면은 이렇게 될 수도 있는지 그 23살 이하 최고의 선수라는데 네. 버디리치님이 써주신 대로 액면가가 너무 어르신인 거예요. 아, 그래요? 믿을 수 없는 진짜 얼굴인 거예요. 23살 네. 이하라고 하기에. 자외선을 너무 많이 쬐나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리플에도 영이라 굽쇼 영 라이더 중에 한 명인데 영이라 굽쇼라는 댓글이 하나 달렸었고요. 네. 자전거 대회 이모저모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게 아까 말했듯이 겁쟁이 페달이라는 만화를 때문이었는데 저는 최근에 거의 모든 호요의 지식의 네, 원천이 지식의 원천이라는 말이 네. 이번 주에 자기에서 만화책도 독서로 인정하나요라는 글이 있었어요. 인정해야죠. 네, 리플은 대부분 독서로 인정 하지만 쉽게 읽히다면 독해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 뭐 영화처럼 네. 읽는 게 아니라 보는 거 또 정보량이 다르다 등의 의견들이 있었는데. 만화를 좋아하고 많이 보는 사람으로서 저는 그냥 영화든 소설이든 이런 다양한 분야의 서적이든 네. 뭐 구분할 필요 없이 뭔가에 대해 이해하게 되고 새롭게 얻게 되고 재미를 느끼면 좋은 거 아닌가 나한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네. 이게 뭐 독서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뭐 그래서 그런 글이 있어서 좀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근데 만화도 교훈을 많이 주거든요. 그럼, 네, 또 빠져들 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 치열한 세계 이야기를 좀 빠져들 수가 있어서 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제는 좀 부정적인 시선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옛날에 비해서. 아 그럼요. 더 네. 쉽게 공감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거면 더 좋은 거죠. 그렇죠. 네. 또 만화 이야기 하니까 그 트루드 프랑스처럼 아는 사람만 또 아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네. 그 헌터헌터라는 제목을 이번 주에 게시판에서 좀 자주 볼 수가 있었어요. 그것도 혹시 만화 제목 아니에요? 네. 만화 네. 제목인데 되게 유명한 만화 제목인데 네. 평소에는 이제 굳이 이야기할 수 없는 소재지만 이번 주에 헌터헌터라는 만화에 대해서 올려주신 분들이 좀 눈에 띄었던 이유는 빡쳐서. 이 만화가 네, 빡쳐서. 왜요? 왜요? 이번 또 휴재를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연재하다 잠깐 쉬는 게 뭐가라고 하실 수 있지만 네. 이 작가인 토가시 요시히로라는 만화가가 네. 너무나 재밌고 인기가 많기 때문에 네. 그 게임에 빠졌다라는 그 뻔뻔한 이유로 인한 장기 연재에도 불구하고 독자들과 편집부가 제발 연재를 해주십시오라는 오히려 비는 입장이 되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게임에 빠져갖고 나는 이제 네. 당분간은 일을 못한다? 네. 그래도 이제 편집부나 독자들은 제발 해주세요. 제발. 이번에 게시판 제목에 이런 게 되게 많았어요. 토가시 땡땡땡 뭐 이런 거. 그렇죠. 네, 욕을 해요. 막. 특히 이 작가의 와이프가 세일러문 원작 만화의 작가이기도 해서 네. 굳이 돈을 벌 필요가 없다는 그 이유가 네. 독자들의 그 분노를 또 자극하기도 하는데. 그 본계만 올라올 때쯤에 자기의 호요요 이래라라는 게 글이 있는데 뭐 이래라 네. 호요요 그게 말이 출처가 이래라 토가시라고 아~ 네, 이래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네, 이 작가한테 이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네. 아 그런 토가시. 맥락이 있었구나 네, 그래서 독자들 입장에서 짜증날지 모르겠지만 그냥 제3자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되게 부럽네요 그런 일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예, 네, 맞아. 네. 하고 싶을 때 그래서 댓글 보면은 뭐 또 잠수하냐 일 좀 하나 했더니 뭐 또 연재가 뉴스지 휴재가 뉴스가 아니다 이런 것들 평소에 휴재를 자주 하니까 네. 또 매 에피소드마다 재밌지나 말던지 그런 그래서 이게 또 참고로 시작한 건 1998년에 처음 시작을 했어요 아 그래요? 근데 네. 최근 올 3월에 최근에 2년 만에 연재를 시작했고 또 3개월 남짓 하다가 중단한 거죠 또 저는 포기했어요 그냥 포기한 사람 거. 많아 아. 네. 그 봤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 그 연재가 언제 끝날지 모를 것 같은 만화 베스트 뭐 몇 위 안에 들었던. 네, 베르세르크도 네. 있고. 네. 내용은 뭐예요? 뭐
어쩌면 뭐, 네. 드래곤볼이랑도 약간 장르는 비슷한데 모험하고 네. 이런 네. 이야기 소년 만화이고 그래서 주인공들이 모험하는 거예요. 모험하고 기술들 나오고 그 세계관이 네. 또 확고해서 네. 게임처럼 되게 네. 캐릭터마다 이야기들이 이야기와 능력들이 되게 치밀하고 그래서 네. 진짜 빠져서 보는 것 같아요. 저는 못 봤던 말. 안결라면 보세요. 안결라면 죽기 전에. 저도 웬만하면 그런 편이에요. 네. 예전에 그 드래곤볼 아까나 얘기 나왔던 드래곤볼 네. 이제 그런 거 보면서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쯤 그때 그 만화가 유행을 했었거든요. 저도 이제 그 만화를 이제 섣불리 발들었다가 아. 네. 그 연재가 안 끝나는 바람에 제가 그러고 나서 아마 대학 졸업하고 나서 아마 그 마지막 편을 봤던 것 같아요. 드래곤볼 전에 원래 그 닥터 슬럼프라는 만화를 저는 이제 좋아했었어요. 네. 그 만화를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 아무튼 접해갖고 재밌다. 그 상상력이 정말 놀라운 거예요. 네. 그때 제가 80년대 초반에 이제 그 만화를 봤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만화를 좋아했다. 근데 그 만화는 이제 에피소드 형식으로 됐었기 때문에. 그랬었죠. 예, 뭐 이렇게 뭐 끝을 기다리는 거가 필요가 없었고. 맞아요. 사실 끝이 안 났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했었죠. 그 영원히. 만화는. 계속 뭔가 이 마을에서 뭔가 이 박사와 뭐 아이들과 뭐 선생님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이 네. 끝도 없이 벌어지길 바랬는데. 이제 그건 반대로 이제 드래곤볼이. 둘이 싸우는데 한 권이 넘어가 버리니까. 아, 그때부터는 진짜. 네, 그리고 인정받는 것도 오리지널이고 그 뒤로 막 TV판 나오면서는 이야기들이 또 작가의 생각과는 다르게 또 가는 경우가 많아서 네. 보통 오리지널들을 더 좋아하죠. 네, 또 그리고 요새 벙커 저녁 강의 중에 네. 7주간 매주 월요일마다 하고 있는 힙합과 좋은 친구들이라는 토론식 강의가 있는데 아 그래요? 네. 네, 흑인음악 전문 평론가 김봉현 씨라는 분이 이제 와서 매주 네. 이제 패널도 바뀌어가지고 뭐 문화연구자니 뭐 어디 씬의 21 편집장이니 이렇게 뭐 어디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님 등 뭐 네. 패널들 초대해서 힙합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강연이에요. 네, 강연. 오 재밌겠네요. 지금 3주째 했나 그렇게 네. 돼 있는데. 스포츠 만화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제 또 아는 사람만 즐기고 있는 TV쇼 이야기를 하나 소개를 하자면 네. 쇼미더머니인데요. 네. 그 저도 요새 재밌게 보고 있는데 올해로 이제 시즌5가 매주 금요일마다 진행이 되고 있어요. 5년째 네.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자계에서도 몇몇 분들만 이 금요일 저녁에 감상들을 올려주시고 계시는데요. 네. 그 쇼미더머니가 지금 엠넷에서 만들고 있는 사실 예능적인 성격이 강한 프로그램인데 네. 그래도 국내 래퍼들 인지도를 좀 높여줘서 음원이 나왔다 하면은 뭐 멜론 차트에서 아이돌을 제치고 네. 차트를 점령하고 있는 중이기도 해요. 그래서 아, 쇼미더머니가 그럼 래퍼들이 나오는 프로그램이에요? 네, 래퍼들. 네. 그래서 대중들한테 인지도가 높아지니까 네. 이 장르가 되게 흥하는 거죠. 돈도 많이 벌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변을 넓히는 좋은 프로그램일 수도 있고 또 필요할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이번 주에도 이런 글이 있었어요. 힙합이 네. 그렇게 좋은 인식이 아니라는 그런 느낌을 담고 있는데 학계관 게시물 중에서도 한국 힙합의 특징이라고 해서 아무도 뭐라고 안 했는데 혼자 화나 있음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이 힙합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아 또, 무슨 말인지 알겠다. 네, 또 양아치들이 사회 의무들은 이래저래 피하면서 가사는 볼 때마다 무슨 사회 불만이나 이런 거 담고 있다고 그러고 또 겉멋만 들어있다 뭐 입이나 털 줄 안다 네. 뭐 대한민국 정규교육 제대로 받았으면서 갱스터 코스프레 한다 뭐 이런 자기에 대해서는 이런 인식들을 좀 볼 수가 있어요. 네. 또 멀쩡한 한국말 이상하게 발음하니까 잘 안 들린다고 하기도 하고요. 근데 힙합이라는 이 음악 장르 특징이 래퍼 자신이 자기의 삶에 대해서 진솔하게 가사를 적는다는 게 큰 특징인데 네. 그럼 거의 시와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한 벙커 강의 중에서는 다음 주는 김경주 시인이라는 또 분이 패널로 오시기도 하고요. 네. 또 스트레이트 아웃 오브 퀀텀이라는 최근 영화에서도 나오는데 이 원래 힙합의 발생지인 그 흑인 문화가 네. 그냥 핍박 받는 문화였잖아요. 그렇죠. 그냥 네. 모여 있기만 해도 이렇게 경찰들이 네. 엎드리라고 하고 그랬대요. 그래서 영화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그런 힙합이 한국에 와서 퍼지다 보니까 뭐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이렇게 대한민국 정규 교육 받았고 뭐 어렸을 때 태권도 하고 다녔으면서 네. 이제 와서 무슨 어쩌고 저쩌고 하면 강한 척만 하는 거에 불과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앞뒤가 안 맞는다 뭐 그런 얘기겠죠. 그래도 요새 그 자수성가에 대해서 담고 있어요. 그 쇼미더머니뿐만 네. 아니라 원래 힙합 그 직접 쓰는 자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그 자수성가에 대한 이야기가 꽤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새 인기가 더 많은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 좀 들더라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네. 희망이 별로 없으니까. 네, 요새 네. 이번에 이제 인기 많은 가사를 보면 뭐 처음 집을 나왔을 때 성신여대 4평짜리 방바닥에 있었는데 뭐 바퀴벌레 있었는데 2만 5천 원 택시비가 아까워서 한남대교를 걸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담겨 있어요. 네. 그래서 좀 인기가 많지 않을까 이런 어려웠던 이야기를 진솔하게 담으니까 그런 최근에 무슨 학계에서 초등학교 3학년 아, 무슨 여학생이 네. 뭐 심각한 가사를 랩을 네. 적어놨다고 하는 거 봤는데 심각하더라고요. 장난 아니던데 네. 그거? 네. 뭐 자궁이 어쩌고 하지 않나 자궁 적출이라는 말을 쓰는 네. 게 있었죠. 너무 심해서 네.
커서 네. 얼마나 부끄러울까. 이불 빵빵. 예. 네. 그러니까 진정성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냥 상상력으로만 썼다라고 한다면 저는 아, 뭐 괜찮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괜찮겠다. 이 정도 극단의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다니라고 하면서 놀라울 것 같았는데 아, 이게 사실이면 어떡하지? 라는 아, 생각이 좀 드니까. 그렇죠. 네. 힙합은 리얼한 자기 이야기를 담는 게 특징이라는데. 그랬죠. 초등학교 3학년. 그러니까. 걱정되네. 예, 네. 요즘 초등학교 3학년이면 예전 같지 않다라는 걸 아는데 그 가사의 맥락이 저거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자기는 뭐 마음대로 섹스를 한다. 아. 왜냐면 나는 아직 그 생리를 시작 안 했기 때문에. 무서워. 근데 그걸 선생님이 자기를 이제 그걸 질투하고 부러워한다. 어. 부러우면 자궁적출을 하던가. 아. 그런 멘트가 있었어요. 네. 강한 가사네요. 네, 네. 굉장히 강한 거죠. 네. 네. 직접 썼다는 것도 충격적이고 네. 3학년짜리가. 어쩌면 진짜 담고 있는 생각을 쓴 거기 때문에 네. 걱정되네요. 진짜. 매우 네. 걱정돼요. 네. 네. 아무튼 그런 내용이 학기에 올라와 있었어요. 네. 뭐 이걸 저도 뭐 윤리적 판단을 뭐라고 하기에는 참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그게 만약에 힙합의 어떤 정신이라고 한다면 네, 아무튼, 네, 그 네. 솔직하게 담는 걸 힙합 정신이라고 해요. 그 가사를 적을 때. 네. 근데 힙합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아, 예술의 그쵸? 어떤 예. 뭐 공통점이기도 그쵸? 하죠. 자기 예. 어떤 진솔한 면을 계속 고백하는 거. 네, 근데 고백. 이제 금방 소개드렸던 그 거는 약간 어떤 범죄랄지, 아, 아무튼 네. 뭐 그런 범죄 들어오는 것 같아갖고, 예, 좀 약간 좀 저하더라고요. 자기가 오리지널로 생각하는 내용이라면 무섭네요, 진짜. 네, 뭘 그랬죠. 보고 자랐길래. 네. 그래서 우리 게시판에도 맨날 서로 디스하잖아요. 이런 걸 그 네. 힙합에서 디스전이 있듯이. 네. 사실 게시판에서 누구 디스하고 누구 저격하고 하는 거 보면은 지금 힙합 문화에서 또 디스전 비슷하기도 한데 네. 뭐 이런 걸 또 랩 가사로 약간 운율에 맞춰서 풀어내면 이제 바로 힙합 장르가 되는 거 아닐까. 네. 아 근데 그 힙합에서 뭔가를 이렇게 욕하고 그러는 거는 사실 사람들이 겁나서 못하는 것들 있잖아요. 정부를 욕한달지 아무튼 권력자를 욕한달지 그런 식으로 아니면 잘못된 관습을 욕한달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고치지 못하는 것들 혹은 불만이 있지만 겁이 나서 뭐 지적을 못하는 욕을 못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욕하는 게 왠지 힙합일 것 같은데 막 무조건 뭔가 다른 사람의 어떤 단점 혹은 뭐 장애인의 어떤 뭐 장애 문제 남녀 간의 어떤 성적인 어떤 차이 막 그런 것들을 만약에 욕하는 게 힙합 같지는 않거든요. 뭔가 부조리한 거를 욕하는 게 힙합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 영화를 보면 또 어떻게 알 수 있는데 그렇게 핍박받는 자신들의 그 경찰에 대한 욕과 뭐 이런 걸 담았던 것처럼 그럴 수 있겠죠. 네. 네, 뭐 쿨게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본격 게시판 토크 제가 먼저 토크글 소개해드릴게요. 네. 6월 27일에 드로그바님께서 쓰신 글이에요. 어제 방송 네. 네. 어제 방송 통편집 당했습니다. 덜덜. 아, 이라는 그래요? 제목이고요. 네.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네. 시사 매거진 2580에서 촬영 섭외가 와서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세계 일주 그 후 특집이었는데 몇 년 전에 1년 정도 여행을 하고 돌아왔거든요. 2주 전에 제가 일하는 곳에 와서 인터뷰 1시간 반 정도 하고 이런저런 장면 따는데 한 30분 정도 걸리고 해서 한 2시간 정도 촬영을 진행했답니다. 그런데 어제 방송엔 단 1초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야, 1초라도 나왔어야 되는데. 방송 특성상 편집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당일 오전에라도 사정상 편집됐다라는 문자 한 통이라도 받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네. 촬영날 분위기도 좋고 내용도 좋다 해서 설마 통편집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네. 여기저기 방송 나온다고 알렸는데 끝날 때까지 한 장면도 안 나오니 얼굴이 화끈화끈. 방송이 끝나고 나니 카톡과 문자와 전화가 덜덜덜덜. 그럴만해요. 방송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뭔가 재미난 경험 하나 하고 추억 하나 만드나 싶었는데 네. 간만에 멘탈이 무너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 어쩔 수 없지만 말이죠. 이 또한 지나가겠죠? 라고 남겨주셨어요. 지나가죠. 지나가지만 어쨌든 데미지는 있겠네요. 네. 네. 얼마나 아쉬우셨을지. 그러게요. 게다가 잠깐 촬영한 게 아니라 길 가다가 뭐 잠깐 인터뷰를 한 게 아니라 뭐 한 2시간 가까이 촬영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렇죠. 그것도 직장에서. 네. 그랬는데 한 장면도 안 나왔다고 하면. 그 배신감. 그러게요. 그거는 정말 그 방송국에서 좀 사과를 해야 될 문제일 것 같은데요. 네. 그러게요. 네. 저도 이제 딴질보에서 이제 필진 섭외하고 그럴 때. 네. 이제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비슷한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글을 청탁을 했는데 네. 글을 받았는데 별론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짬을 시켜버리는 경우에 아, 이제 네. 이런 비슷한 경우가 좀 발생이 돼요. 네. 네. 어떻게 내 글 왜 안 올라오냐 막 그런 식으로. 네. 네. 딴질보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딴지일보에 자기 이름으로 뭔가 자기 글을 올린다는 거를 굉장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분들한테 청탁을 했다가 그리 잘리는 바람에 안 올라가면 아마 이런 비슷한 느낌이 들지 않을까 싶네요. 네. 네. 어쨌든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본격 게시판 방송이라도 한번 출연을. 네, 그게 위로가 된다면. 네. 네, 제가 고른 글은 논란 전무님이 쓰신 글인데요. 네. 예, 지난 6월 29일 날 올라왔고요. 제목이 자기 자식은 천재이길 바라는 부모에게 고함이라고 돼 있어요. 글이 좀 약간 좀 거칠어갖고 네. 제가 대략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천재이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지금은 모든 걸 전자기기로 해야 하는 시대인데 책을 안 보면 뇌 발달이 늦어진다니 이런 소리를 듣자니 안타깝네요. 아마 이 글의 맥락에 이 글 네. 전에 뭔가 아이들 책을 많이 읽혀야 된다. 뭐 그런 내용의 글이 좀 많이 올라왔었나 봐요. 예, 네, 그래갖고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아, 요즘엔 다 전자기기로 해야 되는데 책을 안 보면 뇌발달이 늦어진다니 이런 건 뭐 잘못된 것 같다. 뭐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고요. 책을 봐서 뇌가 발달하는 게 아니라 뇌라는 건 생각과 고민과 상상을 많이 하면 할수록 발달하는 겁니다. 논문이나 기사를 찾아보세요. 좀 링크 좀 해주지. 찾아보라고 그래. 예, 네, 또 그랬고 생각해보세요. 70년대, 90년대에는 만화책 보지 마라, 비디오 보지 마라, 오락실 가지 마라. 그러면서 그때 부모님들한테 혼나면서 자란 게 지금의 부모들인데 정작 자기들은 그 부모의 부모 세대들이 강압했던 책 봐라 공부해라 이렇게 모순을 보이네요. 예, 그렇게 어른이 되는 건가요? 하고서. 중학교 때 미적분 마치고 대학교 입학 준비한다고 해서 천재가 아닙니다. 그전 남보다 먼저 공부를 한 것일 뿐이죠. 우리 아이들만큼은 우리처럼 살게 하지 맙시다. 라고 글을 맞춰주셨어요. 저 이제 애를 키우다 보니까 네. 뭐 관심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 특히 이 부분이 되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저도 이런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중학교 때 미적분 마치고 대입 준비한다고 해서 천재가 아니다. 그저 남보다 먼저 공부를 한 것뿐이다. 저도 이제 그 애들을 키우면서 갖는 생각 중에 하나가 그거였거든요. 남들보다 먼저 뭐를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남들보다 이해를 잘하면 모르겠지만 뭐 어렸을 때 무슨 뭐 영재 교육이라고 그러나요? 뭐 네. 그런 거 많이 시키잖아요. 애들 그렇죠. 뭐 초등학교도 안 들어갔는데 막 영어를 가르치고 막 수학을 가르치고 그렇죠. 네. 조기 교육이라고 하죠. 예, 그런 교육이 아이를 정말 무슨 영특하게 만들고 똑똑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다만 먼저 뭔가를 하는 것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많은 부모들이 이제 불안한 마음에 조기 교육을 시키고 아이들한테 뭔가 교육을 시키는 거에 이게 잘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최근에 또 그런 뉴스가 있었더라고요. 민사재판에서 이혼소송을 했었는데 네. 애기 엄마가 아이한테 지금 8살인가 먹은 아이한테 새벽 4시까지 공부를 시켰대요. 나도 그렇게 안 해봤는데. 그래도 공부를 네. 옆에서 시켜주는 건가? 아니면 옆에 이렇게 감시만 하고 있는 건가? 그거겠죠. 고문에 가까운 거겠죠. 네. 네. 그러니까 아이가 공부를 싫어하면 막 그 새벽 서너 시까지 붙잡아놓고서 공부를 하는 경우가 공부를 시킨 경우가 꽤 많았대요. 그래갖고 이제 아빠가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이혼 소송을 냈는데 네. 그게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진 거예요. 이혼 사유로. 아이한테 이렇게 과도하게 공부를 시키려고 하는 게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서. 학대로 볼 수 있죠. 그렇죠. 거의 학대죠. 그리고 참 안타까운 게 이렇게 공부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시는 분들이 이게 뭐 제가 비난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학창시절에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안 했던 분들이 또 그런 경향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말하기 조심스럽긴 한데, 그러니까 저건 것 같아요. 공부라는 게 이제 뭔지 잘 모르다 보니까 막 그냥 물량으로, 무대뽀로 막 공부를 시키는 게 바람직한 게 아니냐. 물론 바람직한 면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안 한 것보단 나을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교육을 시키면 아이들이 이제 영혼의 상처를 받게 되고, 영혼의 상처를 받게 돼서 나중에 크면 자기보다 공부를 못하는 애들한테는 아무렇게나 대도 되고, 자기보다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무조건 굴복하고 자기가 굴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공부 학력이 그냥 권력으로 변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보다 학력이 높으면 그냥 무조건 기고 자기보다 낮으면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런 아이들이 세상을 만들면 지금의 대한민국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면에서 이분이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우리 아이들만큼은 우리처럼 살게 하지 맙시다. 이 부분을 소개해드리고 싶어갖고 네, 저는 골랐습니다. 네, 리플 많이 달렸네요. 네. 현실적인 부분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좀 더 내다보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좀 다양한데 좀 역시 계속 씁쓸한 네.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서 아이 교육에 대해서는 진짜 다들 의견들이 정말 네. 많아요. 공부를 시키는 게 분명히
아이가 나중에 행복한 삶을 사는데 어떤 좋은 수단이 될 거라고는 믿어요, 저도. 네. 근데 그 전에 우리 아이가 뭐가 행복한지를 일단 그걸 먼저 판단해야 되거든요. 네. 뭐가 행복한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냥 이렇게 고통과 막 강압과 억지스러운 삶을 그냥 살다 보면 행복이 뭔지 자체를 무감각해질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 여기 네. 보면 문제가 요새 TV 같은 경우는 그 웃음 포인트라던가 이렇게 설명 자막 다 달아주고 네. 이렇게 주입하는 느낌으로 콘텐츠가 그렇죠. 마련되기 때문에 생각하거나 네. 상상할 시간을 뭐 없앤다 이런 네. 의견도 있고 또 TV를 보더라도 부모와 함께 소통하면서 보는 시간 가지면 또 좋다 그렇죠. 이런 의견도 네. 있고 아, 저 것도 공감해요. 다양해. 네. 게임을 네. 해도 같이 게임을 하면 더 재밌을 뿐만 아니라 그러면 이제 인간관계를 놓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게임에만 빠지면 그렇지 않게 되죠. 그러니까 다들 의견이 많죠. 이렇게. 멋이 중헌디. 요즘에 왜 유행하잖아요. 네, 그 곡성의 곡성의 그 멘트죠. 멋이 중헌디. 스펀지밥 캐릭터가 버럭 소리 지르면서. 아, 근데 그거 네. 되게 중요한 어떤 그 명제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맞아요. 유행하는 건 순간. 이유가 있죠. 네. 다들 막 멋이 중헌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뭐 마치 뭔가가 가장 중요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현혹돼서 살고 있는 그런 어떤 대한민국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네. 그러니까 진짜 올해 또 유행어가 네. 네, 다음은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전 전과자입니다. 전과 사법입니다. 아, 봤어요. 네. 이게 이번에 이제 억울한 일을 당해서 지금 문득 보니 전과가 사범이라 됐더라 네. 라고 하시면서 그 억울했던 경험 세 가지를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 첫 번째는 교통사고였어요. 네. 그 일행이랑 같이 가다가 일행차가 자기 차를 받았는데 이게 보험 처리하기로 했는데 보험사가 이걸 보험사기로 경찰을 신고했대요. 일행끼리 뭐 한 짓이라고 생각을 네. 하면서. 그래서 네. 합의를 보고 되게 통통 받고 말았는데 네. 보험사에서 결국은 차량 불법 개조로 진정을 넣었대요. 아. 왜냐하면 자기 썬루프가 있는데 이 썬루프가 그 구조 변경 신청을 안 하면은 무조건 불법이래요. 네. 그래서 그걸로 벌금 100만 원을 내고 끝났다는 거예요. 네. 이때 또 경찰관한테 또 험한 꼴을 당했다고 하는데 뭔지는 말씀 안 하셨지만 네. 그때 녹음기를 팔목에 숨겨서 녹음을 했더니 그 나중에 녹취록에 도움이 돼서 더 조사받을 수 있는 걸 일찍 끝낼 수 있었다고 해요. 네. 또 다음은 미인증 전자제품 판매로 벌금을 먹은 건데 한때 어떤 인기 있던 제품이 있었는데 그 제품을 개인 자격으로 총판 자격을 땄었대요. 네. 그래서 인증을 안 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국내 인증기관에 문의를 했더니 네. 이건 인증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냥 자기는 오, 돈 굳었네라고 좋아를 했대요. 인증할 네. 필요도 없다고 하니까 전기 제품인데. 네. 근데 나중에 국내에서 카피 제품이 나오면서 경쟁사가 미인증 제품으로 자기를 신고를 했는지 그걸로 걸려서 벌금 800만 원이 나왔대요. 그래서 인증 대상이 아니라는 서류는 제대로 된 걸 그때 말을 해놓지 못했지만 그때 마침 녹취를 또 인증 대상이 아닙니다 하는 녹취가 네. 주도면밀하게 해놔서 덕분에 120만 원으로 줄어졌대요. 네. 그래서 이때도 또 녹취의 중요성을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주신 거죠. 야, 그 녹취 안 하는 사람들은 네. 어떻게 그러면? 그러니까. 그래서 리플에도 녹취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있었어요. 네. 세 번째는 커피숍에서 있었던 일인데 주차요원이 자기 차량을 파손을 시켰대요. 그래서 가게 주인 한테 변상을 약속을 받았는데 다음날에 보니까 CCTV가 고장나서 확인할 수 없으니 자기네 직원이 부셨다는 증거를 가져오라고 했대요. 그래서 자기는 카운터에 가서 사장 나오라고 몇 번 이야기했대요. 얼굴 보고 네. 이야기할 테니 나와라 라고 네. 그때는 욕 한마디 하지 않았지만 경찰을 부르더니 밖으로 불러서 이야기가 진행이 되더니 업무방해로 고소를 당한 거예요. 아. 카운터 여직원이 이분이 욕은 하진 않았지만 흥분한 그런 어투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너무 무서웠다고 증언을 했고 네. 이런 이유로 벌금 100만 원을 받게 됐대요. 아. 그래서 하이라이트는 또 재판장에서 검사가 CCTV 화면을 보면서 상황을 알겠는데 업무방해 장면을 어디부터 시작하냐라고 물어봤대요. 네. 그랬더니 검사는 이게 다입니다 하니까 판사가 그냥 서 있는 거 아니냐 했더니 검사는 어쨌든 이게 다입니다 한 거를 공포감을 느껴서 업무방해 성립된 걸로 결론을 짓고 네. 네, 벌금을 100만 원을 물었다고 해요. 피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그렇다고 주장을 네, 하면 그렇죠. 그렇게 될 수도 네, 있죠. 여직원이 네. 자기는 공포감을 느꼈다고 했으니까 네. 이게 됐나 봐요. 그래서 네 번째 진행권도 있는데 그건 아직 진행 중이라 말씀도 못하고 이렇게 자기는 재수가 없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친구들한테 네. 결국은 전과 사범으로 지금. 근데 전과 사범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뭐 그 교도소에 수감되거나 그랬던 경력은 아닌 건가 네. 보네요. 제목은 교도소에도 다녀오고라고 했는데. 네. 글쎄요. 그 대체로 뭐 벌금으로 네, 끝난 벌금. 걸로 봐서는 네. 뭐 수감된 경험은 뭐 없었던 걸로. 뭔가 이 사회화에 뭔가 불화가 있긴 했었네요. 네. 네. 그래서 자기는 경찰이 너무 싫대요. 네. 리플도 그런 공감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같이 욕하고. 네, 이렇게 살면서 교훈은 경찰에게 도움받을 일 있으면 경찰이 좋아 보이지만
경찰이랑 상반된 관계가 되면 얼마나 이 검찰 법이 썩었는지 보이게 된다. 그래서 한탄을 해주셨어요.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는 거죠. 예, 아, 녹취는 정말 필수라고 살면서. 네. 그걸 어떻게 일일이 다 해? 그러니까요. 네. 녹음기를 항상 휴대를 할 수도 없고. 아, 어떤 분은 그 스마트폰 그 녹음 앱을 항상 메인에 갖다 둔다고 해요. 그래요. 그리고 뭐 공공기관하고 이제 통화를 할 때는 특히 뭔가 문의를 할 때는 이제 그런 걸 활용할 수 있다. 그걸 활용하면 어쨌거나 뭐 벌금이 800만 원이 나올 게 150만 원으로 줄고. 맞아요. 그렇다고 하면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뭔가를 할... 불신할 수밖에 없는 거고. 불신의 시대. 네. 참. 네. 씁쓸하네요. 예. 네. 또 씁쓸한 이야기. 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